안녕 여러분, 현우와 진이야. 저번에는 호흡법이 왜 중요한지와 방법에 대해 알려줬었지? 오늘 발성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현우가 호흡 연습 방법을 짧게 알려줄 거야. 호흡편에서 알려준 방법처럼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뱉을 때 입을 조금만 벌린 다음 앞니를 닫아줘. 그 상태로 천천히 숨을 내뱉는 게 연습 방법이야. 이제 발성에 대해 알아볼게. 발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 두성, 진성, 흉성, 가성, 연구개성 등등. 우리는 이 발성법들 중 두성, 진성, 가성에 대해 알려주도록 하지. 우선 두성, 진성, 가성에 대한 설명 전에 발성에 대해 얘기해 줄게. 발성은 우리 목에 있는 성대를 이용해서 소리를 예쁘게 가꾼다고 생각하면 돼. 성대를 잘 닫고 말하면 소리가 또렷해져서 잘 전달할 수 있게 되지. 소리가 또렷해지면 노래의 전달력이 강해져서 가사에 담겨져 있는 뜻을 사람들에게 마음 깊이 전해줄 수 있고, 마이크가 없더라도 더 멀리 울려 퍼지는 노래를 할 수 있어. 좋은 뮤즈들은 모두 성대가 잘 닫혀있지. 하지만 성대가 닫혀있다는 건 목에 힘을 준다는 뜻이 아니야. 발성 연습을 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 목에 힘이 들어가거나 긴장하면 안 돼. 처음 연습을 하거나 목에 힘이 들어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어깨를 위로 들었다가 어깨가 떨어지게끔 힘을 푹 빼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턱을 움직여봐. 입을 벌릴 때 힘이 들거나 턱을 움직이는 게 힘이 들면 목에 힘이 들어갔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줄게. 춤을 출 때 동작을 더 크게 해야 멋지고 예쁜 것처럼 노래 부를 때도 입을 적당히 크게 벌려야 좋은 소리가 나오고 예쁘게 들려. 맞아. 입을 작게 하고 노래를 부르면 전달력도 작아지고 또렷하게 들리지 않아. 다음은 입술 틀니가 두성에 대해 알려줄 테니 또 봐야 할 거야. 혹시 또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고 다음에 또 만나. 안녕.